안녕하세요. 만투 만투. 청자가 아 언니 짐짓 내려나 멋짐. 쟤 요즘 어두운 방을 보는 걸까? 옛날에 시청자 한 분이 그때 주접 댓글이 막 나왔을 때 언니 KT에서 언니를 고소한다면서요? 너무 예뻐서 기가 찼어? 이런 주접 댓글을 쓴 거야. 안나 언니가 갑자기 블랙을 줘버린 거야 그 사람에. 그래서 내가 왜 블랙 주는데 이랬어. 허위사실 유포를 하잖아 이러면서 내가 무슨 허위사실 유포 이때 네가 지금 KT에서 고소를 당했다면서 그럼 지금 허위사실 유포를 루머를 퍼뜨리더라니까 물타기를 하더라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 언니 그건 주접 댓글이야 이때 무슨 주접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너무 이뻐서 기가 차서 KT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예쁜데 KT에서 왜 고소가 들어와 이랬더니 기가 KT 기가 몰라 이랬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블랙은 풀어둘게 내가 그때 그래서 설명을 따져 언니 이거는 요즘에 유행하는 주접 댓글이라고 그러니? 난 몰랐지 이러면서 말은 뭐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처음에는 얘기해줬을 때 그러니까 우선 모르겠지만 알았어 이러고 풀었어.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해줬지 이런 거 이제 주접 댓글이다 이랬더니 아 그런 거냐면서 그분 다시 돌아왔어. 그분 다시 돌아왔지. 바로 풀어줬어. 안나 언니 약간 그렇게 약간 뜬금없이 할 때 귀여워. 애견 카페 속에 작은 상담실 열어요. 고민 해결 한 건에 3만원이야. 아니야. 나 3만원 안 받을래. 아니야. 그럴 거였으면 내가 전문 상담소를 차렸지. 마음이 아프신 분들, 고민이 있으신 분들,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풍자에게 오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들어드립니다. 1회 뭐 12만원 예약제 벌써 그랬겠지. 근데 난 안 돼. 나는 왜냐면은 고민 상담이 왜 힘드냐면은 많아서 힘든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막 말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나는 솔직히 조금 감정을 조금 공감 능력이 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가 막 공감이 돼. 저 감정이 어떤 감정일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은 나도 머릿속으로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나였으면 어땠을까? 내 남자가 저랬으면 어땠을까? 내 상사가 저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내가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진짜. 그리고 나는 내 성격은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그거를 못했까? 막 이런 이제 답답함,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공감이 되다 보니까 막 졸라 스트레스야 진짜.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했어 이년아. 언니 같으면 안 그랬어. 얘 인생에 한 번뿐인데 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근데 왜 그 남자면 안 되겠다고 중리산이 목을 매 맞잖아. 나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난 너네들을 보면은 난 항상 얘기하잖아 여러분. 내가 이 모든 지금 뭐 연애 고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해주고 하면은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정말로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사람 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말하죠. 거북이가 막 100년, 150년을 산대. 우리는 거북이보다도 못 사는 거야. 안 그래? 근데 뭐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 거야 한마디로. 우리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 늙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야 우리는. 근데 뭐가 그렇게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감정 낭비를 하고 시간 낭비를 하냐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었으면은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 여자로 살기 위해서 나는 진짜 개소리 다 듣고 가족과의 트러블 정말 지인과의 트러블 사회적인 편견 이런 거를 다 겪고도 여자 그 하나로 살겠다고 이러고 살고 있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처럼 살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처럼 살고 싶어가지고 정말 근 몇십 년을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살고 있어. 그 외에 주어진 그 멋진 인생을 왜 쓰지를 못하냐고. 응? 나는 내가 여러분들처럼 정말로 그냥 여성으로 태어나고 이랬으면은 난 진짜 멋지게 살아볼 것 같아. 왜 그거를 못해 여러분들. 그 이쁜 나이에 뭐가 그렇게 아쉬워가지고 개쓰레기들을 그거를 못 버려가지고 주머니에 꾸깃꾸깃 넣는다고 울고 자빠지고 있냐고. 근데 뭐가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이고 뭐가 그렇게 아쉬울 게 많아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멋지게 살아 그러면 되지 뭐.